자, 이제 여자 볼링 예선 4강 2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구구단 세정 선수의 투구. 집중했어요. 눈빛이. 집중할 때 표정. 아, 잘 던졌습니다. 잘 굴러. 잘 굴러갔습니다. 잘 굴러갔습니다. 자, 안정감 있네요. 굉장히 잘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태워서 공이 일찍 서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굴러가는 그렇죠. 거의 뭐 끝에 빠질랑 말랑 하다가 휙 휘어가지고 네. 들어가는 좋은 라인이에요. 여자들이 치기 잘 터져요. 라인이 좋네요. 세정 집중하는 거 봐요. 일관성 있습니다. 일관성 있습니다. 일관성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승이 생각했는데 이제 열심히 연습한 구구단의 같은 경우에 쉽게 물러나고 싶진 않겠죠. 표정이 남달라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예. 자, 세정 선수의 투구. 네, 124점이라 최고 기록이 자, 지금 던졌습니다. 있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아슬아슬하게 투 라인을 가면서 들어서. 자. 1프레임부터 훌쩍 앞서 나갑니다. 네? 재밌는 경기가 시작됐네요. 네, 슬로우를 한번 보실게요. 셀럽5가 기선제압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구구단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세정씨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게 뭐랄까 좀 그런 거죠. 결승전다운 첫 스트라이크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예, 멋있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정 선수가 확실하게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자, 갑니다. 성공하면서 19점을 야 역시 결승전. 자, 신중한 눈빛. 자, 던졌습니다. 자, 갑니다. 최고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본인도 놀래고요.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승패가 뒤집어지느냐 아니면 우승을 유지를 하느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약간 놓쳤습니다. 타이밍이 이야 세정 선수가 정말 대단해요. 스페어 처리. 넘어갔어요. 맞으면요. 이야 스페어 처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50점이 넘는 점수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과연. 깔끔하게 스페어로 위닝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구단 팀이 155점, 그 셀럽 팀이 83점으로 구구단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구구단 세정. 자, 여섯 번째 투구는 구구단 세정 선수.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소질 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날이 들 때는 진짜 야구 선수. 와, 폼 좋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양궁이면 양궁. 네. 만능돌이죠. 정말 우리 세정 선수가 요즘에 운동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테니스에 빠졌다고 하는데 세정 선수의 이모님께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자, 세정. 자, 일단은 팔의 힘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완전. 자, 일단은 팔의 힘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완전. 51kg.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 다리 드는 동작까지 참 좋은데 어디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다리를 들고 나서 네. 오른쪽 축이 되는 다리에 힘을 조금 더 모았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실어라. 아까 지원 선수가 그걸 잘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동작이죠. 점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8.888입니다. 양호한 점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자, 다리를 올리는 키까지는 거의 박찬호 선수랑 흡사해요. 네. 똑같은 얘기네요. 그 위에 폼들이 조금 무너지는 게 아쉬웠는데 그렇죠. 조금만 연습하면 정말 좋은 이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 같습니다. 네, 네, 양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셨고요. 세정 선수는 다 해냅니다. 세정이는 드럼 다 해요. 네.